아이슬란드하고 영국이 전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확히 따지자면 어업 분쟁이 더 가깝긴 하지만요, 아이슬란드는 생사를 걸었습니다. 분쟁의 양상도 꽤나 치열했는데요, 실탄 사격과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고 영국 해군은 대규모 함대를 아이슬란드 해역에 깔기도 했습니다. 이 전쟁을 대구 전쟁이라고 부르죠. 오늘은 대구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오늘날에도 국방력이 약한 나라입니다. 아예 군대가 없고 군의 기능을 일부 하는 준군사 조직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아이슬란드는 왜 영국과의 투쟁을 외쳤을까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국가 수입의 95% 센트를 어업에 의존하던 아이슬란드는 1954년부터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와 청와의 어획량이 급감했거든요. 그래서 육지로부터 4일이까지인 베타적 어업 정관 수역을 1958년 9월 1일 자정부터 12일이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1945년에 미국이 자국의 해양 유전을 보전할 목적으로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해요. 이 선언은 대륙붕의 자원은 연안국이 관리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대륙붕은 어느 나라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이슬란드가 이것을 자신의 입맛대로 재해석하여 어업 정관 수역을 12일이까지 늘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 어선들은 12일이 안에서 어획을 못하니까 자국 어선들의 어획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한 거죠. 아무튼 아이슬란드가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아이슬란드 연안에서 조업을 하던 덴마크나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의 어선들은 바로 떠났는데요. 근데 버티는 나라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이었죠. 영국의 어선들은 아이슬란드의 이런 선언을 무시하고 그냥 어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국이 아이슬란드에 항해 서한을 보내며 아이슬란드를 압박했습니다. 근데 아이슬란드는 굶어 죽으나 일해 죽으나 똑같으니 강하게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영국은 구축함과 호위함을 호위함대에 붙여 보냈고 아이슬란드는 이에 맞서 경비정을 파견하게 됩니다. 양측 군대가 서로 대치를 하게 된 겁니다. 이때 연안 경비대는 경비정 6척과 병력 100명, 영국은 53척의 함선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대치가 이어지던 중에 아이슬란드는 먼저 행동에 나서는데요. 정산 명령에 불응하는 영국 어선에 대하여 기간포를 쏜 곳입니다. 영국 구축함이 몰려들어오니까 아이슬란드 경비정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분쟁은 국제 해양법 회의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슬란드가 이겨버려요. 미국이 소련을 감시할 전략 요충지인 아이슬란드의 편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 영국이 한 발 물러서면서 1차 대구 전쟁은 아이슬란드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획량이 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1960년대 중반부터 어획량이 급격히 줄기 시작했어요. 10분의 1 이상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어업 전관 수역 확대 14주년을 맞아 1972년부터 50회리까지 늘린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2차 대구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선진 어업 국가들의 남핵으로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면서 50회리 안에 들어오는 외국 어선은 무조건 납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1차 대구 전쟁과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전개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가 철수를 거부한 거예요. 아이슬란드는 개별 협상에 나서면서 설득을 하게 되는데요. 프랑스와 벨기에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영국과 독일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결국 아이슬란드는 외국 어선들의 그물을 끊어버리며 조업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 어선의 선원 한 명이 머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아이슬란드에서는 선체 수리를 하던 엔지니어 한 명이 감전으로 사망이 됐었고요. 아이슬란드의 수도인 레이캬비크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수천 명의 시위대가 레이캬비크에 있는 영국 대사관의 창문들을 깨트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되었는데요. 많은 이들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아이슬란드의 패소를 예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차 대구전쟁 때 어느 쪽이든 12일이 합의를 깨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결국 국제사법재판소도 영국과 독일의 손을 들어주면서 각국의 어획량 할당까지 정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슬란드는 여기에 불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단속 작업을 계속 보내게 된 거예요. 그렇다보니 영국에 이어 독일도 분쟁수역으로 어업지도선을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아이슬란드는 독일이 분쟁수역에 참가한 것을 보고 영국과 독일의 어선들을 철수시키지 않으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아이슬란드는 냉전 시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북해와 대서양으로 진입하는 소련의 함대와 폭격기를 감시하고 요격할 1차 방어선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보니 미국에선 난리가 나요. 아이슬란드가 소련에 넘어가 버리면 대서양이 안전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미국은 영국과 독일에게 양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영국과 독일은 미국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미국이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아이슬란드 50회리 어업 정관 수역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2차 대구 전쟁도 아이슬란드의 승리로 막을 내렸죠. 근데 아이슬란드는 2년 뒤인 1975년에 어업 전관 수역을 200해리로 넓힌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세계적인 흐름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데요. 각국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200해리로 주장하는 분위기가 세계적인 흐름이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아이슬란드의 행동에 크게 분노하며 대규모 어선단을 보내게 됩니다. 아이슬란드 경비정을 만난 영국 어선단은 정산 명령에 불응하고 오히려 아이슬란드 경비정에 충각을 해버리기도 했고요. 아이슬란드 경비정이 어선에 기관포를 쏘자 영국 구축함이 아이슬란드 경비정에 충각을 해버려 경비정이 반침몰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아이슬란드의 국민적 여론은 분노 상태였는데요. 대학생들이 영국 대사관을 향해 돌을 던지기도 했고요. 아이슬란드 정부는 나토를 탈퇴하겠다는 으름장을 되풀이하고 소련제 구축함을 구매하겠다는 의사까지 타지네요. 근데 영국에서는 계속해서 아이슬란드를 압박하며 200해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슬란드에게 또 다른 빗줄기가 찾아들어오게 됩니다. 캐나다, 멕시코, 소련 등 긴 해안선을 가진 국가들이 아이슬란드를 돕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슬란드에 200해리를 인정해버리면 자신들도 이득을 볼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보여진 거죠. 이게 미국이
미국이 나토의 결속을 강요하며 영국에게 압박을 하니까 영국은 아이슬란드의 200해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3차 대구전쟁까지 승리한 것이었죠. 아이슬란드는 이후에 더 이상 어업정관 수역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더 늘렸다가는 영국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어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제 구조로는 국가의 지속발전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면서 관광, 금융, 정보통신 산업개발에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덕분에 최근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죠. 사실 전쟁이라기보다는 분쟁에 가깝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교훈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바로 훌륭한 외교술이죠. 주변국들과 어떻게 외교를 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구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